나는 스탠퍼드 대 신입생 학장으로 수백 명의 20대를 상담하고 지도해봤다. 수많은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진로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주변의 기대와 자기의 욕망 사이에서 방황한다. 심지어 나이가 들고 돈을 벌며 어른 구실을 하게 돼도 스스로가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사회에서 성공은 매우 좁은 의미로 정의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적당한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오늘날 심리상담실은 40-50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대다수가 앞에서 말한 좁은 의미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잘나가는 사업가도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50대쯤 되어 보니 정말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나도 30대까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썼다. 27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실리콘밸리의 변호사로 일했다. 돈도 잘 벌었다. 남편과 중산층 동네에서 살았고 출근할 때는 명품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9개월째였던 토요일 밤, 나는 집 베란다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월요일이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꽉 막혔다. 힘들다고 말할 데가 없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내게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이 아끼며 많은 것을 해줬는데, 다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 정도는 힘든 게 아니야. 나는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테이블에 앉아 종이에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았다. 나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로스쿨에 진학한 것도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왜 나는 기업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 나는 법률회사를 퇴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 일했다. 이제는 글을 쓰고 강연하는 일을 한다. 나는 내 직업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보람을 느낀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로 포모 증후군을 경험하는 첫 세대이다. 포모 증후군은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느끼는 증상이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 이제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내면의 목소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둘째, 삶의 본질은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라. 미국 대학 보건협회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2019년에 남학생 59.4%와 여학생 70.1%가 외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2018년 보험회사 시그나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인의 절반이 가끔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Z세대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윗세대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여성 노인들이 일부러 경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봄도 받을 수 있어서다. 우리는 기술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SNS로 친구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고 외부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망한다. 과거에 비해 오프라인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래를 좋아하면 합창단을 찾아보고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 모임을 찾아보자.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신체 접촉도 더 필요하다. 하루에 네 번은 포옹해야 건강에 좋다. 셋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어른이 되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어른이 돼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모님이 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하버드 치과대학원에 입학한 예주는 2학년 과정이 끝날 무렵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치과의사가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인가? 예주는 부모님께 1년 동안 쉬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반대가 심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예주는 죄책감, 배신감, 두려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그는 1년간 휴학을 하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다. 태권도대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배낭여행을 했다. 현재 그는 MBA를 취득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가 힘드셨을 거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안전지대를 벗어나 성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른인 사람은 없다. 두렵고 불안한 어른의 시간을 거쳐 조금씩 나아질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 완벽하지 않은 날들을 위한 인생 수업, 어른의 시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